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3경기 맵은 인큐버스 2004. 자, 먼저 한승엽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보라색. 한승엽 선수의 진영. 자, 테란이고요. 보라색입니다. 색깔로 구별하셔야겠죠. 같은 종족 싸움이니까. 아, 그리고 이윤열 선수의 진영 보겠습니다. 펜테겐 교리테레. 이윤열 선수의 진영은 이곳입니다. 노란색. 그 한승엽 선수가 가장 대단한 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까지 프로게이머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잘 하다가 어느 정도 슬럼프 때문에 페이스가 다운되는 선수들이 다시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네. 아예 윤여 선수를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렇게 합니다만 한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자신의 뚜렷한 약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극복한 선수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얼마만큼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그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앞으로는 또 후반에 강한 선수를 평가받을지도 몰라요. 예. 이제 성장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한승엽 선수는. 자, 이곳 한승엽 선수의 진영이죠. 미네랄 뒤쪽에 서프라이 니포호를 건설하고 있고요. 아, 인큐버스 2004에서의 어떤 그 승부의 포인트는 뭐 아무래도 그 앞마당 멀티를 가져감에 있어서 쉽지만은 않다는 거죠. 바로 뒤쪽에서의 어떤 그 탱크 견제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점 등을 좀 생각해보면 초반에 서로가 서로의 상대방을 압박했을 때 그것이 성공하느냐. 상대 입구를 먼저 조이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좋은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한승엽 선수의 모습 보라색, 이윤열 선수는 노란색입니다. 아직 정체를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들. 나두현 선수와 한동훈 선수의 경기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마당을 서로 간에 했을 때 뒤쪽을 방어하느냐 공략에 성공하느냐의 차이였거든요. 한승엽 선수와 나두현 선수와의 경기에서 살펴봤을 때는 초반에 상대가 압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맵이에요. 테란 대 테란에서는. 네. 자, 그래서 상대편에게 예측보다 타격을 줘서 한승엽 선수 그리고 소울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소울팀 앞으로 진짜 두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네. 딱 하나, 선수도 아니고 코치스텝도 아니에요. 바로 우승 경험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소울팀 최고의 팀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소울팀의 한승엽 선수에게 부담스러운 것은 아무래도 그 펜테큐리텔의 이윤열 선수는 이런 큰 무대 경험이 많다는 것. 아, 그럼요. 네, 그 점. 네, 한승엽 선수의 입장에서는 예, 네, 그러한 어떤 그 만약에 한승엽 선수 이 경기만 잡아낸다면 그냥 소위 거물로 떠오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세트전에 강력한 선수로 자리매김할 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네. 그 항상 이 소울 팀의 그 정규 시즌 동안의 어떤 그 문제점으로서 개인전이 너무나 취약하다. 예, 네, 특히 에이스를 얘기했을 때 변은전 선수를 일감으로 떠올렸거든요. 하지만 그 반대로 펜테큐리텔의 어떤 에이스 그러면 프로리그에서 에이스 이윤열, 이병민, 이장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거론될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결승전 무대에서 안지현 선수가 이윤열 선수를 꺾게 된다면 그러면서 더불어서 팀이 우승을 가져가게 되면 변은전 선수로 에이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투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요. 자, 베티비아나 마리아나가 들어왔죠. 한승엽 선수가 들어왔어요. 보라색 초반부터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네. 자, 괜히 끌려다니거나 소극적 플레이할 거 없죠. 한승엽 선수 자신이 밀어붙여요. 자, 마리나나 잡히고 아, 이윤열 컨트롤 좋아요. 컨트롤 싸움, 컨트롤 싸움. 네. SDB가 길을 막고 마리나 도망치고. 네, 벌처가 나올 타이밍이 됐죠. 네. 네, 초반부터 어떤 신경전이 아주 치열한데요. 한승엽 선수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가야 됩니다. 자, 펜택의 큐리텔. 자, 펜. 그리고 지원. 선수단 3박자가 가장 잘 맞는 팀이에요. 그런 만큼 우승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예, 일단 그 양 선수 모두 다 예, 벌처 플레이를 구사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이윤열 선수 첫 번째 벌처 상대편 진영자로 거의 도착했죠. 노란색. 어떤 맵이든 그렇지만 테란 대 테란은 특히나 힘싸움, 초반 힘싸움에서 밀리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진행해야 해요. 네. 자, 첫 번째 벌처. 이거는 원탱커 원벌처 플레이 초반부터 압박하겠다라는 거죠? 네. 자, 벌처 나왔습니다만 벌처 탱크 하나 잡아줬고 자, 이 정도면 이럴 때 이윤열 선수는 곧바로 스파이더마인 업그레이드해서 상대의 벌처 탱크를 최대한 늦추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벌처 잡자마자 바로 상대편 쪽으로 올라가고 네, 있죠. 한승엽 선수 플레이에서 소울팀의 한승엽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예, 벌처의 스파이더마인이 급습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초반에 진출했던 그 탱크 잃어서는 안 되고요. 네, 자,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벌처는 계속 올라갔다.
뭔가 불안한지 참신에게 한승엽. 그렇죠. 스파이더맨의 업그레이드도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유닛을 모아서 치고 나가려고 할 거예요 지금은. 네. 대라스를 곳곳에 보고 있거든요. 그냥 좋다가 빨리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테란의 테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인큐버스와 같은 오픈형 맵에서는 돌이킬 네. 수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형태로 봐서 거의 어쨌든 그 올리벌처 싸움으로 예, 가게 생겼습니다. 네. 벌처 한승우 선수 탱크 첫 번째 탱크 이후에 계속 벌처고요. 예, 조이느냐 조이기를 당하느냐에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네, 중간부터 마인을 심고 있고 한승우 선수 조이고 오라는 것을 유도하는 듯한 스파이더마인의 배치예요. 네, 상대편 깊숙이 많이 심지 않죠. 내려오기를 기대하는 듯한 모습. 네, 워낙 팽팽하게 비슷한 형태로 두 선수가 전략을 구사하다 보니까 먼저 공격하는 쪽이 아무래도 좀 불리하겠죠. 네, 아직까지 팽팽합니다 양 선수들의 대결. 자, 계속해서 벌처를 다수 뽑아내고 있는 양 선수들. 게임수가 1대1 타예요. 원천적인 힘의 싸움이에요. 네, 한 방에 결정난다는 것 뜻합니다. 한승현 선수 곳곳에 마인을 뿌려놓고 있고. 네, 이와는 반대로 이은열 선수는 마인을 지금 예, 다 한 끼도 안 심었죠. 네. 이은열 선수 지금 그 한승우 선수는 계속해서 상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3팩토리예요 이은열 선수. 팩토리를 늘리자 이은열의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자, 3팩 하고 있는 이은열이고 이거 거의 올리벌처 승부 보겠다는 건가요? 네. 자, 그렇다면 마인의 피해는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자, 마인의 스파이더 마인의 업그레이드를 취소하고 거기에 팩토리 타임을 더 빨리 가져왔거든요 지금. 네. 자, 한승우 선수 계속해서 팩토리 두 개입니까? 상대편 이은열 3개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두 개째. 이은열 선수 올인 작전인가요? 자, 이은열 선수 응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아직까지는 대치중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쪽으로 먼저 넘어가지 않아요. 예, 아무래도 그 이은열 선수가 타이밍을 좀 재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예, 그 함정을 파놓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벌처와 시니 탱크의 차이 숫자가 비슷하지만 한승우 선수 확실히 탱크들이 업그레이드에 많이 치중했거든요. 조금씩 벌처의 숫자 차이는 벌어질 거예요. 네. 변수는 저 스파이더마인입니다. 2팩토리와 지금 3팩토리의 차이 조만간 날 수 있거든요. 네, 당연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나 지어놨고 한승우 선수는 요즘 뭐 특별히 고려 생각하지 않더라도 보험용으로라도 지어놓습니다만 벌처 쏟아져요. 이은열 선수. 네, 이은열. 자, 3팩으로 마구 뿜어내거든요. 아직까지는 치르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갈 때는 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열 일종의 지금 저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 베록스 위에 시리탱크를 배치하고 벌처는 완전히 지금 미니맨을 보시면요 저거 어느 정도 일종의 유도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은열 옮깁니다. 이은열 내려오죠. 자, 병력을 양쪽으로 나눠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이은열 선수 내려옵니다. 자, 거의 운전을 타고 오면서 마인 심어서 이동을 하고 있고 하지만 마인만 지금 더 내려오진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두 선수 모두 다 워낙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벌처 싸움을 섣불리 시도했다가 그 벌처 한 번에 이르면 바로 역러시 당할 수 있거든요. 네, 자리 잘 잡는 게 중요하겠죠. 이은열 그러면서도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신경전 치열해요. 네. 아직까지는 거의 유닛의 소모가 없습니다. 양 선수들 네. 뽑아만 놓고 있어요. 4팩 지금? 자, 그럼 한승엽 선수 계속 팩토리 투세 차이 납니까? 투팩 확장감. 네, 이은열 선수 이은열 선수를 굳혔어요. 이미 네. 벌처 승부를 굳혔습니다. 낚시가 내려오죠. 자, 탱크가 골려졌습니다만은 이은열 선수 올리먼처 여기서 이 안타 싸움이 지금 여기서 밀리면 바로 버티까지 밀려요. 밀려요 지금. 자, 누가 밀릴까? 탱크와 골리앗 대박. 마인 대박. 근데 이은열 선수가 그렇게까지 밀어붙이지 못하고 이제 추가 변경이 없었잖아요. 막습니까? 안승엽 막았어요. 한승엽 막았습니다. 확장까지 한 상태에서 네. 막았어요. 자, 상황을 정리해 주시죠. 네, 하지만 지금 문제는 어쨌든 그 팩토리의 숫자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물론 흐름을 흐를수록 앞마당 몰트를 준비하고 있는 한승엽 선수가 유리해질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벌처가 내려온다면 이거 결국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다음 달 아직 한 라운드가 한 턴이 더 돌아가면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한승엽 선수의 위기가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은열 선수가 병대 뽑아내는 거 한승엽 계속 투팩에서 이은열 선수 올인 플레이예요. 지금 벌처로 한 번 더 뽑고 두 번까지 뽑을 때가 기다려서 그때 못 밀어치면은 그때는 이기기 힘들어집니다. 네, 어쩔 수 없지. 한승엽 선수도 한두 번은 더 막아야 됩니다. 네, 지금도 빨간 불이에요. 짧은 시간을 좀 생각해보면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서 이은열 선수의 다수의 벌처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옵니다. 네, 지금까지는 막았습니다. 한승엽 선수 아직도 팩토리는 두 개입니까?
벌처는 두 배 이상이에요. 지금 이은열 선수 보유하고 네. 있는 것이. 근데 지금 팩토리 늘리고 있고 앞마당 멀티를 가져간다는 걸 좀 배럭스로 확인한다면 몰아쳐야 됩니다. 이은열 선수는. 네. 곧 한재 선수는 더 무서워집니다. 이은열 지금은 당연히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지금 벌처 반 정도. 반부대. 네, 탱크 수리하고 있고. 아, 어떨지 이은열 선수는 온리 벌처. 확장기지 몰라는 이은열 선수 한재 쪽에 몰래 가져가고 있습니다만은. 어떨지 이은주 선수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온리벌처로 지금 한번 타격을 주지 못하면은 이 경기 끌고 나가기 힘들다는 거 네. 이은주 선수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반대로 소울팀은 지금 한승엽 선수 이거 막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은주 선수 이거 뚫어내요. 여기 싸우는 한승엽 선수 불리해요. 잡혔어요. 한승엽 선수는 이 싸움에서 밀리면 앞마당 멀티 못 지킵니다. 잡혔어요. 이은주 선수 쪽에 잡혔고 한승엽 잡혔고 자 이은주 선수 한승엽 선수의 탱크가 얼마큼 빛을 발할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팩토리 네가 팩토리 두 개 차이 밀리죠. 위치가 좋지 않아서 앞마당 멀티 못 지키거든요. 발과 세대 병력이 없습니다. 추가한 병력 추가면 소차 밀리죠. 이은자 소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뚫었어요. 이은자 뚫었습니다. 아. 인큐버스에서 병력 싸움에 지면은 끝입니다. 경기가 중요한 건 이걸 못 만든다는 겁니다. 팩토리 다섯 개 만들면 뭐합니까. 박장기지 날아갔는데 아 팩토리 숫자를 못 맞췄습니다. 네 이제는 추가되는 멀처로 못 막아요. 네 이제 본디가 타격이 날 지킬 수밖에 없겠죠. 이은 선수를 계속 벌써 찍고 아 힘들어지네요. 한재 선수도 과연 피해를 얼마나 주셨을지 큰 경기 경험이 많은 선수답게 배짱이 좋습니다. 네 뚝심 있게 벌처럼 밀고 간 이은열 알아요. 이기는 길을 알아요. 네 본디까지 깊숙하게 들어와서 아 SCB 사냥 아, 송원창 감독, 그리고, 펜트의 교대 선수들은, 2대1로 앞서나가는구나. 어느 정도 인정하는 모습. 반대 솔직히 분위기 침울하죠? 네. 이은열 선수 대단합니다. 한승엽 선수, 이은열 선수의 벌처 올인 작전에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3타는 막았습니다만은, 2단 3타로 이어지는 이은열의 압박에 결국 방어다 밀리면서, 아, 본진 거의 속대 맞추겠고요. 끝까지 예를 쓰고 있습니다. 한승엽 선수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가 7등 쓰더라도 소울팀 나 치더라도 이렇게 지니까 내 다음의 선수들은 제발 다시 떠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뒤집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 그래도 한승엽 마지막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지금 윤현 선수 올인플레이를 펼쳤다면 하지만 SCV 피해가 너무 커요. 확장 기수 하나 돌아가고 있고요. 이윤현 선수는 네 커맨드 센터밖에 없죠. 네 SCV가 아예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이제 막 한 기 정도 생산한 것 같은데 제재! 아 이은열 또 수비는 올리버쳐 돌았어요. 첫 바로 전 경기 패배를 깔끔히 씻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네 이은열이 한승엽을 올리버쳐로 독심 있게 제압하면서 승강의 프로리그 2.4 2라운드 가스템전 게임 2대1로 다시 한번 펜택의 교리탱이 앞서나갑니다.